사자, 당면 사자. 아, 등산 사자, 여기 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자손하고 살아야 되네. 산신의 벌전이고 용신의 벌전이고 칠성의 벌전이고 조상의 벌전이다. 그러니 쟤 이 다 간밤매기로 막아갖고 여기 다 올라두고 이 아이의 몸에서 다 쳐내립시다. 보이고 아 조상 사자 삼 사자 여 사자 천기나 사자다 남 천기나 사자다 여 천기나 사자다 오늘 다 물 사자다 삼 사자다 삼신에 놀던 사자고 삼문에 놀던 사자고 오늘날에 이 아이 몸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붙어 있지 말고 체로다 받아가고 이 간밤매기를 받아서 다 올라갑시다 자. 명당에 들고 나는 조상님들도 아직 이 아이가 산후풍으로 몸도 제대로 풀어가지고 아직 삼신도 다 자리를 못 잡았는데 여기 몸속에 들어와서 사자로 다 이래 인신의 동법으로 다 사자의 동법으로 장문지계로 들어오지 말고 내 차례로 다 채로 내려갑시다. 자! 삼신을 푼 지 1, 2년밖에 안 됐으니 목 잡지 말고 탈 잡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가히 여겨서 사장님네 아직 시간이고 때가 아니니 이 가정 명당에 들어서서 이 엄마가 살아야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 절대 이 몸에서 붙어있지 말고 채로 내려갑시다. 자.
불쌍해서 해주기는 해주는데 이 아이 자체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부모나 형제도 다 인지를 못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어? 부모가 부모할 도리를 다 못하고 너를 키웠는데 너도 지금 자식을 낳아놓고 네가 네 할 도리를 못하고 있잖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부모만 지금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야 이게.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컸고 너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컸고 지금 네 아들도 네 때문에 이렇게 자라고 있다. 이게 대대손손 벌전이 내려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네가 엄마 같은 삶을 안 살려면 이 자식한테 이걸 안 내려줘야 되잖아. 그럼 네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본인은 괴롭고 이래갖고 되겠냐고. 어? 정신이 맨날 삐리뽕하게 정신이 약 먹은 것처럼 정신을 안 차려지는데 아니야? 그러니 이게 그냥 치료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사자가 앞을 서서 사고가 나고 다칠 수 있고 애기한테 다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잠시 잠깐 이렇게 체를 내려서라도 사자를 물려주고 기운을 닦아주고 맑은 정신을 잠깐이라도 지녀주고 네가 옳은 정신, 옳은 마음이어야 그런 기운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친정도 엄마도 아버지도 다 내 몰라라. 맞잖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고 싶다 한들 누가 그걸 들어주나? 누가? 어? 혼자서 이 몸이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이 상태에서 아이를 놓고 그 아이도 다 지금 책임지지 못하고 몸이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이를 누가 책임을 져? 누가 키워? 네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네가 키워? 어? 그러니 불행이 불행을 자꾸 낳는다고. 그러니 자식을 살리고 너가 건강해져야 되잖아. 그러니 신랑하고 얘기하고 해서 선생님 집에 다시 찾아와. 이렇게 싫어해갖고 잠시 잠깐 숨은 쉴 수 있으나 완전히 전체를 막아가기는 좀 힘들다. 길 잡아. 자식은 키워야 되잖아. 네가 네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 구당에 가서 구청에 가서 치료를 하기도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니 누군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뭐 삼촌이 있든 엄마가 있든 신랑이 있든 시댁이 있든 뭔가 있어야 이 상태를 가르쳐주고 막아가고 의논하고 공론해서 구해줄 거 아니야.
앞에 보면 큰 전소리가